11주차 물질 추출론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물질 추출론 11주차에. 우리가 11주차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손쉽게 또 비교적 간단하게 또 물질을 분리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그런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지금 이제 하게 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이미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그런 원리 또 내용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했고요. 2차 시 거의 마지막 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전개를 하고 또 전개되어 있는 소위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나타난 그 띠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까지 함으로써 동영상도 보고 그러므로써 조금 더 이해를 갖다 이제 할수 있었습니다. 이번 3차 시에는 주로 이제 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냐면은 크로마토그래피법 중에서도 특히 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이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살펴봤는데요. 바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TLC. 바로 요 TLC는 정지상을 갖다가 어떤 판 위에다가 고체 입자, 얇은 고체 입자 막을 갖다 씌워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시료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놓았다 그럴까? 시료를 갖다가 이제 점을 찍어 놓고 그리고 용매를 통해서 전개를 함으로써 그 시료가 용매를 따라 가지고 이동할 때 그때 나타나는 그런 띠 혹은 스팟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원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 위치를 갖다가 비교를 해서 전개율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는 그 정지상이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타났었던, 즉, TLC 전개판에서 나타났었던 그 얇은 층의 고체막, 요거 대신에 무엇을 이용을 하냐면은, 용기가 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칼럼. 예, 칼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칼럼을 이용한 그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 관에는 앞에 우리가 TLC에서는 그 판에다가 얇게 그 고체막을 갖다 입혔었는데 이관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관을 이제 고체 입자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을 채우고 있는 정지상, 예, 정지상이죠. 요 정지상은 이제 무엇을 갖다 이제 채우게 되냐면은 어떤 특정 물질로 코팅을 시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액체. 액체라고 하면은 교수님 액체는 용매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그 이렇게 휘슬려 가지 않나요?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용매하고는 반응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요 고체를 갖다 보호하면서도 고체하고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료를 갖다가 이렇게 잘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액체들이죠. 그래서 특정 물질이나 또는 액체, 특정 액체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고체 입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체 입자 표면에는 어떤 특정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거나 뭐 아주 진짜 뭐 그런 거 쓰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금으로 코팅을 했다라든가 또 은으로 코팅을 했다라든가 어떤 고체 입자를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어떤 수지류라든가 예, 이런 것들로 이제 코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액체, 특정한 어떤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제 특정한 액체를 갖다 코팅을 시켜 놓으면, 예. 그러한 코팅이 되어 있는 입자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코팅하는 물질들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 물질들, 고체 입자로 되어 있는 충전 물질들을 저희 칼럼 그 관에다가 꽉 채워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지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관의 윗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즉 혹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료를 갖다 이제 윗부분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용매를 갖다 이제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매가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윗부분에 놓은 시료를 갖다 같이 끌고 가겠죠. 그렇죠? 이동상이 같이 용매인 이동상이 쭉 같이 이제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물질들이 결국은 이 맨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랫부분으로 그 시료 물질들이 우리가 분석하거나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 물질들이 용출이 되게 밖으로 이렇게 쭉 용매하고 같이 빠져나가도록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은 이제 열린관 크로마토그래피 즉 밑에가 밖에다가 노출이 돼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막혀 있지 않은 열려져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관인 것이죠. 이렇게 시료 물질들은 시간당 용매하고 같이 관을 갖다 이동하는 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빠르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천천히 분리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물질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데 이제 반영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또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다 채우게 되는 이 고체 관, 예, 칼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에다가 채우게 되는 그런 이제 고정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실리카겔이에요. 이 실리카겔의 아주 고체 입자로 되어 있는 실리카겔인데 여러분도 실리카겔은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흡습제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김이라든가 혹은 어떤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 먹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예, 흡습제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실리카인데요. 그 실리카겔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정상으로는 그렇게 실리카겔을 쓰거나 예, 또는 알루미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자를 갖다 이제 쓰기도 합니다. 또 요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실리카겔 또는 알루미나 이것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온 교환 수주 중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고정상도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분리하거나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는 시료 또는 어떤 이제 뭐 발효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뭐 그냥 천연 물질이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데도 가끔씩 실험을 이런 유형의 실험을 한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시금치. 우리가 먹는 시금치 있잖아요. 시금치 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시금치를 사다가 그 잎사귀를 지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녹즙, 즙이죠. 그 즙을 갖다 그대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결국은 즙이 예를 들어 이동 상황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즙이 예를 들어서 이게 오일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로 이렇게 물을 이동상으로 썼을 때 물에 같이 이렇게 동반이 돼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극성이냐 아니면 비극성이냐 이런 부분들 또 어떠한 그 용매 잘 녹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를 해서 용매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용매로 이제 쓰이는 것들이 우리가 핵산 같은 경우 쓰이고요. 에틸 아세테이트. 예, 요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과일인 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분획이라고 그러죠. 그쵸? 어떤 그 성분별로 나누는, 그쵸?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많이 썼었는데, 핵산이나 에틸아세테이트 또는 아세톤 같은 경우도 씁니다. 예. 또 에탄올.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소독용으로도 쓰고 많이 쓰잖아요. 에탄올도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메탄올을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에테르도 씁니다. 그리고 메틸렌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거 이외에도 뭐, 목적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뭐, 톨루엔을 쓸 수도 있고요. 석유 에테르 같은 경우도 쓰기도 하고요. 또는 클로로포름이라든가, 예, 뭐, 예,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 지금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은, 물 같은 경우도 쓰죠. 또 수용성이 좋은, 이제 그런 시료들 같은 경우, 이제 물 같은 경우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 부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부탄올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 동상은 그 목적에 따라서 사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봐서 가장 용매로서 적절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고요. 자, 그렇다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저렇게 시료를 갖다 넣고서 위에서 용매를 갖다 흘리면은 이렇게 쭉 전개가 돼가면서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빨간 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 거 하늘색, 그 다음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짙은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나오는 속도, 용매하고 빠져나오는, 예, 그러한 그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예, 요 고정상과 또 용매인 이동상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바로 요런 시료가 가지고 있는, 예, 요런 이동상과 고정상 간의, 예, 물리화학적 특성과 시료가 가지고 있는 분배 특성, 즉 이동상을 갖다가 이동상과 함께 이동하는 또 확산해 나가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성분별로 분리하는 것을 갖다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고요. 요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용매를 따라가지고 쭉 이동을 하면서 패턴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띠로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만 나타났었는데, 요거는 뭐예요? 용매를 따라서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리하는 데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성분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면 여기에는, 시료가 가지고 있는 붉은색, 여기 색깔로 표현을 했지만은, 요러한 성분들을 가진 녀석하고, 또 두 번째 하늘색, 요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녀석하고, 세 번째 짙은 파란색, 요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물질의 분리를 하는 데 많이 씁니다. 물론, 요렇게 분리된 녀석을 다시 이제 또 정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예.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생물 자원들, 우리가 뭐 생약 성분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샘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생물 자원으로부터 우리가 목적하는 물질, 이 목적하는 물질이 어느 정도 이제 아 뭐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알부틴이다 또 무슨 성분이다 뭐 이런 성분들이 어느 정도 소위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성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대량으로 그 성분별로 분리를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부틴은 알부틴대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뭐, 일산, 부탄, 디올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있다면 그 성분은 그 성분대로. 이렇게 다 성분별로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성분별로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이고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분리정제 공정을 갖다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종 생성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 생성물,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정제하고 그러는 공정에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정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그 생물 자원으로부터 분리를 하고 그리고 정제하는 이러한 공정들에 쓰이는 이제 몇 가지 그런 그 적용 기술들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금치를 갖다 열심히 갈았어요. 자, 곱게 갈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제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그 시금치를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체를 분리를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고체를 분리해내려니까 이제 이게 국물이 너무 없다면 거기다가 적절한 용매를 섞어서 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체는 고체대로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그런 성분은 성분대로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원심 분리기예요. 원심 분리를 막 하면은 고체는 벽 쪽으로 갈 테고 위에는 맑은 액만 뜨겠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막 분리예요. 막을 통해서 흘려보내면은 고체는 저 막에 걸려가지고 어떤 용액 상태, 액체만 이제 밑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저 세 번째는 저게 뭐냐면은 지글지글 표현이 돼 있지만은 저거는 이제 용매 적정한 용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위층, 아래층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가지고. 그 흔들어가지고 한 것이 저 오른쪽 맨 위에 있잖아요. 그쵸? 층을 갖다가 그래서, 위에 용매층, 밑에 수상층,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다른 물질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저 가운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가지고 쭉 용매를 흘리면서 A 성분 먼저 받아내고 B 성분 받아내고 C 성분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것은 그걸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생물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효를 시키면서 연속적으로 분리해내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인데 바로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요 피크들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있는 바이오매스 익스트랙션 맨 처음 거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페니실린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미생물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발효를 시켰어. 그럼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피크도 저렇게 쬐끄맣게 나타나요. 예. 그리고 양도 여기 표현한 것처럼 거의 0.5%밖에 없는 거. 그렇지만 걔네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발효액을 갖다가 원심 분리라든가 혹은 막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해냈어. 그럼 이제 껍데기는 건데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버렸어요. 국물에서만 이제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국물에 있는 페니실린만 이제 주로 분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리퀴드 익스트랙션. 즉 액액 추출, 우리 앞에서 추출했었잖아요. 용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용매에 잘 녹는 녀석들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추출하는 그 5%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그렇죠? 훨씬 많이 분리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흡착을 한다라든가 그럼 더 늘어나. 한 8%까지 늘어나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얘네들을 다른 물질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침전을 시키거나 이제 결합을 시켜서 침전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2차 침전을 하면서 60%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더 분리를 하면 이제 90%. 예, 요게 이제 HPLC라고 썼지만 여기 실제 기계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저렇게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해내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순도도 높이고 또 어떤 특정 성분만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저쪽에도 이제 또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예, 저렇게 발효를 시켰단 말이에요. 발효를 시켜서 원심 분리를 시키거나 감압 증발을 시켜가지고 예, 증발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 용매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흔든 다음에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위층, 아래층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위층이 나오면 위층으로부터, 필요한 부분이 아래층이 나오면 아래층으로부터, 예, 그걸 갖다 시료로 해서 이번에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샥 빠져나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그래서 나오는 성분들이 다 다르면 그 성분들을 갖다가 이제 용매는 용매대로 또 다시 회수를 하고 또 그 성분은 성분대로 이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순도를 갖다 높여가는 거죠. 이제 요거는 요 그 천연 시료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13 프로판디올이라고 하는 조물질을 갖다가 이제 점점 분리하고 정제해가는 과정을 갖다 지금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림을 갖다 이제 보신 거고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순수한 물질로 점점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영상으로 보실게요. 이번 유기화학 실험 기초편에서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위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기 위한 주요 준비물입니다. 컬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컬럼관을 실리카젤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컬럼관은 앞면과 옆면에서 보았을 때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컬럼관 밑에는 빈 삼각 플라스크를 두어 흘려주는 전기용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적당한 실리카젤의 양은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 무게의 약 30에서 5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은 실리카젤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약 2배 정도 부피의 전개용매를 붓습니다. 이것을 잘 흔들어 슬러리를 만들어줍니다. 네, 슬러리라고 하는 것은 고체하고 액체가 이렇게 막 섞여있는 것을 확인한 후 풀떼기를 네. 이용해 네. 실리카젤 슬러리를 잘 개어 컬럼관에 한 번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실리카젤하고 용매하고 섞여있잖아요. 컬럼관 부피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컬럼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남은 실리카젤은 최소량의 전개용매를 더 넣어 컬럼관에 붓습니다. 사용한 용매의 부피가 컬럼관의 부피를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저기 고체니까 이렇게 이제 채워졌죠. 컬럼관 위에 용매 저장 장치를 꽂고 클립을 끼워 이음새가 새는 것을 방지합니다. 깔때기를 통해 용매 저장 장치의 절반 정도로 전개 용매를 채웁니다. 전개 용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컬럼관의 잠금 꼭지를 열어줍니다. 이후 성기게 채워진 실리카젤을 조밀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용매 저장 장치 위에 공기압 주입 장치를 설치하여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전기 용매를 밀어낼 때에는 공기압을 천천히 올리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압력이 세면 장치의 이음새가 풀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으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또한 전기용매가 절대 실리카젤의 표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실리카젤의 표면에서부터 약 1cm 정도의 용매가 남았을 때 압력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압 장치를 제거하고 전기용매가 더 새어나가지 않도록 잠금 꼭지를 닫습니다. 용매 저장 장치를 제거합니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인한 혼합물의 분리 정도는 실리카젤 표면의 수평 여부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탄력 있고 가벼운 물체를 이용하여 컬럼관을 살살 쳐서 실리카젤의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컬럼관이 기울어지면 시료 혼합물의 분리가 잘 되지 않으므로 수평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평이 된 실리카젤 표면에 모래를 약 0.5cm 정도 높이로 고르게 펴줍니다. 모래는 시료를 실리카젤에 올릴 때 실리카젤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완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컬럼관 내부 벽에 실리카젤이나 모래가 묻어 있다면 소량의 전기용매를 사용해 내벽을 씻어내려 줍니다. 이후 남아있는 전기용매를 흘리기 시작하여 모래 표면이 마르고 실리카젤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전기용매가 내려왔을 때 잠금 꼭지를 닫아 실리카젤을 채우는 과정을 마칩니다. 실리카젤을 조밀하게 채워 컬럼관 내부의 충전이 완료되면 분리가 필요한 시료 혼합물을 실리카젤 위 표면에 올려줍니다. 네, 이제 시료를 주입하면 진한 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약간의 전기용매로 묽혀주고 고체 시료는 최소한의 전기용매로 녹여 준비합니다. 이 시료 혼합물 용액을 피펫을 이용해 실리카젤 표면에 천천히 흘려줍니다. 실리카젤의 수평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반드시 내부 벽을 따라 흘려야 하며 모든 시료 혼합물 용액이 실리카젤 표면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내부 벽을 따라 천천히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크에 남은 혼합물이 있다면 최소한의 전기용매로 충분히 녹여내어 옮겨놓습니다. 이때 올려놓은 혼합물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료 세팅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시료 혼합물 용액을 실리카젤 표면에 모두 옮겨 넣은 후 이 용액층이 실리카젤에 스며들 정도로만 공기압을 잠깐 가해줍니다. 실리카젤 표면에 모두 흡수되면 잠금 꼭지를 닫습니다. 이제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료만 넣어요. 약 5cm 정도 높이의 전기용매를 컬럼관에 넣고 잠금 꼭지를 열어줍니다. 컬럼관 내부 벽을 따라 전기용매를 흘려서 실리카젤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용매가 내려오면서 천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매가 다 내려오면 전기용매를 다시 5cm 이상의 높이가 될 때까지 핏펫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띠가 형성이 되면서 밑으로 왔잖아요. 충분한 높이의 전기용매가 그쵸? 쌓이면 용매 저장 장치를 연결하고 이것의 절반 정도까지 전기용매를 부어줍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콕을 열어서 쭉 실리카젤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기압 장치를 연결하고 압력을 서서히 올려 시료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전기용매를 계속 흘려주어 시료가 나올 때가 되면 받치고 있던 삼각 플라스크와 시험관을 빠르게 교체해서 시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시험관의 용액이 일정 부피가 채워지면 다음 시험관으로 교체하며 교체할 때 용액의 손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빨리 들린 거예요, 이거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받은 시험관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받은 순서대로 시험관대에 꽂아두도록 합니다. 다시 빨리 들린 거. 이때 전기용매는 실리카젤 표면 이하로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약 전기용매가 부족할 것 같다면 일시적으로 공기압 장치를 제거하고 용매를 다시 넣은 후에 전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 완전히 이제 저 안에는 안 남았죠. 이제 시료 혼합물을 다 모은 후 공기압을 빼고 잠금 꼭지를 잠궈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종료합니다.
1편에서 배운 TLC 방법을 통해 원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시험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매를 증류시켜 남은 물질의 무게를 재고 수종률을 계산하여 실험 노트에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료를 받은 다음에 저 시료를 이제 완전히 예를 들어서 저 안에 있는 이제 용매를 갖다 날려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수한 이제 물질을 갖다 얻기도 하고 또 저 시료가 무엇인지를 또 마찬가지로 앞에 했었던 것처럼 TLC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서 각 이제 시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1번 시료, 2번 시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분리를 해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갖다 이제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꽤 됐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12차 시에서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